네,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뭐 일상은 똑같습니다. 네, 제가 말기암 환자분들 이제 상담하고 코칭 해드리고 네. 많은 질문들 또 어떻게 증제요법을 하는지에 대한 네. 가이드를 드리는 걸로 지금 매일 바쁘게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도 매일 요즘도 계속 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만나고 싶다. 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네네.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네. 이걸 잘 모르시면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뭐 찾아갔는데 너무 안 만나줘. 이럴 네네.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응대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는 통화가 힘들고요. 그 다음 제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 네. 채널. 네. 네.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을 추가하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안내가 있어요. 상담을 어떻게 받나요? 네. 뭐 이러면은 이제 자동 응답 메시지들을 나오는데 그걸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이제 그걸 따르시면은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직원 응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원 응대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 참아주시면 이제 저희랑 연결이 되고 네. 뭐 예약 날짜를 잡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라는 거는 만약에 네. 오늘 딱 이 영상을 보고 아, 나 김은아 약사님 만나고 싶다 네. 하면은 지금 바로 뭐 톡을 남기든 해도, 네. 해도 한 달 뒤에 이제 상담이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상담은 이제 30분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30분이 아니고 네. 뭐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일단 식이요법 기다리는 동안에 제 네. 책에 네. 제 말기암 책 1장에 보면은 몽땅 주스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일단 식이요법부터 당장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을 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네. 다르죠. 광이 나세요. 광이. 이미 나왔어. 이미 네. 나왔어. 이미 이렇게 광이 네. 이마, 콧잔등, 네. 볼에 광이 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벌써 본인이 이 요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몸으로 체험을 하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부터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 네. 일단 결국 치유는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좋은 정보를 오늘 유튜브로 접했어요. 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뭐 쇠기의 경읽기죠. 맞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어떤 지식을 접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책에 뭐 저희 아버지 80세에 비소세포 폐암 4기인데 네. 간전이 뭐 머리 두부, 네. 그 다음에 갈비뼈 밑에 이렇게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분인데 지금 열심히 멀쩡하셔요.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추적 관찰하는 거죠. 네. CT만 찍고 추적 관찰하는데 제 책의 1장에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년 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을 네, 가실 것입니다. 네, 네. 열심히 라운딩 가시고 이제 빠졌던 근육도 다 차오르고 일단 얼굴 상태가 네. 이제 머리는 이제 항암을 해서 이제 짧게 이제 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흰 머리를 염색을 안 하셔서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 피부 상태는 60대 네. 분들보다 더 좋으세요. 완전 뽀얗고 피부가 무슨 엄청 좋은 화장품 네. 피부과 다닌 피부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80세도 네. 그렇게 몸이 변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그 몽땅주스 식이요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금지 식품들 있거든요. 제가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오늘 또 강조를 드리자면 네. 모든 육류,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렇게는 그냥 금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자꾸 이제 1기, 2기 분들은 와서 네. 그럼 닭고기는 안 돼요. 뭐 오리고기는 안 돼요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폐암 1기였어요. 네. 1기면 굉장히 간단하게 부분 절제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암 방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개월에 한 번 CT만 찍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럼 고생 안 하고 부분 절제는 살짝만 절제를 해낸 거니까 그분이 이제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런 금지식품을 포함해서 다 드신 거예요. 인스턴트도 먹고 다 드시고 3개월째는 괜찮습니다. 3개월 네. 후에 오세요. 그래서 6개월째 갔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셨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뇌전이가 온 거예요. 네네. 뇌전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딱 6개월. 네. 그래서 3개월 CT부터 생각하면 3개월 내에 폐에서 뇌까지 간 거예요. 금지식품을 제한을 안 하면 네. 암이 너무 좋아요.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환자가 됐으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하고는 조금 작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이 오는 환경이 1년, 2년, 내가 1, 2년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왔다라기보다는 이런 만성 염증성 체질이 10년, 20년, 30년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지금 암세포가 안 보인다 그래도 제가 있다고 항상 제가 상담에 오면 오늘 상담에 대한 그걸 다 풀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딱 보여드려요. 풀과 그 싹 난 거를 보여드려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데 씨앗이 쫙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이면 폐암 그 부분에만 1cm, 2cm가 있을 정도면 네, 네. 사실 다른 데도 순환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어디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게 0.1이 되고 0.2, 0.5가 돼야 CT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0.1은 없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부분 절제를 했지만 폐에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쵸.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 환경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걸로? 음식으로. 네, 그리고 바로 뇌전임은 어떻게 폐에서 다른 데 갔으면 그거 바로 사기 되는 거예요. 네. 일기가 사기 되는 3개월 걸려요. 제가 저번에는 아마 8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빠르고요. 또 지난달에 오셨던 췌장암 2기 환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췌장암 4기 환자 오셨는데 네, 네. 되게 젊은 엄마죠. 근데 작년에 판정을 받고 네. 췌장암은 사실 1기, 2기, 4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하잖아요. 네. 어려운 그 췌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너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그 다음에 항암도 정말 여러 번 했고 방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개월 만에 사게 될게요.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와.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너무 우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약사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네. 자기는 PET CT를 딱 찍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서 네. 이제 항암을 오래 하는 분들이 여기다가 케모포트를 심거든요. 네. 혈관이 힘드니까 네. 그것까지 수술로 제거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끝났다. 네. 축하합니다. 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3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지금 먹지 말라는 금지식품 매일 네. 세 끼를 다 힘이 없잖아요. 네. 항암방사하고 수술했으니까 고기 먹고 그쵸. 스테이크도 먹고 네. 또 커피 라떼 좋아하니까 커피 라떼 또 계속 드시고 네. 또 빵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네. 전을 또 좋아하셨대요. 네. 식용유 많이 쓴 전. 그게 3개월 만에 간전이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고생한 거를 다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또 이제 독한 항암제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더 어려운 이제 항암제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기였든 2기였든 또 0기, 상피세포내암 이런 거는 이제 0기라서 진짜 수술 진짜 간단하고 항암방사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암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유방암이 만 5년 됐습니다. 네. 치료 끝난 지 만 5년 됐는데 저도 지금 방심하지 않아요. 몽땅 주스를 제가 바쁘다고 한 일주일 안 먹잖아요. 네.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딸려요. 벌써 그 세포가 원하는 네. 그 야채들의 그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져. 그럼 벌써 급속히 피로해져요. 네.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을 때는 네.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피로감이 네. 없는데 야채량이 확 줄어들고 그냥 밥값밥 또 흰쌀밥 제가 요즘 바쁘니까 도시락을 못 싸요. 네. 그래서 그냥 식당밥을 좋은 식당밥을 그래도 흰쌀밥을 계속 먹었을 때 네.
어쨌든 뭐 비빔밥을 저는 선택하긴 하지만 네. 이제 볶는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저도 몇 달이 누적이 되니까 벌써 살이 2kg가 찌고 붓고 이제 좀 염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몽땅 주스만은 제가 꼭 사수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네. 5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방금요. 네.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먹다가 이제 뭐 10년에 15년 지나면 다시 이제 내가 먹고 싶으면 빵, 뭐 스파게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안 먹지는 않아요. 가끔 먹죠. 근데 가끔 먹으면 벌써 몸에서 변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방암이고 네. 그러니까 나이도 뭐 폐경의 나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대부분 겪는 거는 변비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밀가루를 딱 먹는 순간 며칠 이렇게 연속 먹잖아요. 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네.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겪는 노인분들의 노인성 변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이거를 복구시키려면 또 많은 야채를 투여하고 또 많은 보충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제가 좋은데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확실히 부어요. 저는 이제 염증성 체질이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암 환자들 그냥 염증성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는 있으나 후폭풍은 또 감당을 해야 된다. 네. 요즘에 그럼 이제 하루에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 얼마나 돼요, 숫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작가님이 하루에 이제 상담하는 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몇 명 정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돼서 6명에서 많으면 8명. 그럼 이제 그렇게 6명에서 8명 정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항상 뭐 좀 잘못 생각한다거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시기부터 제가 점검을 해드리죠. 네. 그래서 항상 고기 문제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되냐. 네네. 그러면 기운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암을 하시는데 기운이 없는 이유가 고기를 안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혈액검사지 가져온 거 보면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7점대면 되게 꽉 채워진 거예요. 영양이 꽉 채워져서 단백질 부족하지 않으세요. 기운이 없는 거는 항암제가 골수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지 고기를 안 먹어서 또 고기를 먹어서 힘이 올라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고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요. 삶은 달걀. 그러니까 난각번호 1번에 삶은 달걀을 하나에서 두 개 드시고 그다음에 두부도 드시고 저는 콩을 좀 많이 드시게 하죠. 그다음에 뭐 해산물, 뭐 생선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전복, 문어, 뭐 추어탕, 뭐 각종 생선류 있잖아요. 뭐 어떤 생선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뭐 조개류에 뭐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골고루 그런 거는 드셔서 그러면 부족하지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식욕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얼굴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원래 항암을 계속 오래 해보세요. 얼굴이 누렇거나 까맣게 되죠. 그러니까 손발도 까매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빠르게 해소가 돼요. 그럼 이제 삶은 계란이나 뭐 생선 같은 거를 이제 먹어도 된다라는 거는 이게 뭐 원래는 완전 채식이 좋은 건데 자꾸 고기 같은 걸 이제 원하시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양소적으로도 계란이나 뭐 생선 같은 거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채식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 무슨 뭐 건강원인가 뭐 그런 이제 암 치료하는 그런 데 뭐 캠프 같은 데 센터 같은 데 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완전 채식만 하고 어떤 분은 금식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무슨 된장국 뭐 하여튼 그런 것만 먹고 탄수화물도 완전 제한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분들은 살을 빠지죠. 막 5kg, 10kg씩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채식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달걀이거든요. 달걀을 저는 삶은 달걀을 5년 내내 먹었어요. 그거는 포기 못해요. 제가 전복, 문어, 뭐 생선은 안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달걀은 한두 개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조화 균형. 뭘 하나만 똑같은, 채소도 똑같은 것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저는 골고루 모든 걸 이렇게 골고루 종류를 늘리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오셨던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작가님조차도 아 이거 믿을 수 없더라 이런 효과들 몇 개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저께 온 그 수치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닌가. 다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이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분이긴 하지만 건강검진 했는데 위암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전립선암의 PSA 종양 표지자는 타이트하게 보면 0.1에서 1 물론 3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이분이 34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6월 15일이 상담 예약일인데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5월 20몇일 날 약국을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은 상담소에 앉아있고 약국을 안 가요. 근데 그날 잠깐 시간이 나서 5분 정도 들렸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 저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그럼 수치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347. 너무 이제 놀라운 수치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9나 10 정도만 돼도 3기 말에서 4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셔서 제가 식이요법 가이드랑 이제 약 보충제를 그냥 오늘 미리 구매를 해 가시라. 그래서 다 복용을 하고 한 달 한 3, 4주 후에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상담해 드리고 가셨는데 이분이 6월 9일 날 혈액 검사를 했더니 347이 22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항암 한 번 하고 제 보충제를 3주랑 그 이 몽땅 주스를 3주 복용을 하셨는데 22가 된 것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불과 저를 만나니 두 달이 안 돼요. 근데 어제 검사지를 딱 올리셨는데 1.0 몇이 된 거예요. 1이 된 거예요. PSA가.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기적과 같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저의 요법의 힘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못하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 5월달 검사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수치예요. 솔직히 이게 두 달 만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은 봤지만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다? 조금 힘든데 너무 짧은 시간에 돌아오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또 3월 초에 4기 폐암 진단 받았어요. 4기 폐암이라는 건 벌써 다른 곳에 장기 전이가 있는 거고요. 이분이 저한테 3월 한 말경에 오셨고 5월 20일 날 찍은 CT 결과를 6월 초에 받아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진짜 폐는 CT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문외한이 봐도 어떤 게 암인지 다 보여요. 근데 정말 한쪽 폐 이게 동그라미가 10cm 넘는 완전히 원형으로 예쁘게 동그라미로 암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3월 초 CT였는데 5월 20일 CT에서 암이 정말 요만큼 이 손톱 매듭보다 더 작게 1cm로 줄어드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벌써 2월, 3월, 5개월 그러니까 3개월만 하셔도 빠른 분들은 효과가 지금 암의 암세포가 꺾이는 거 세력이 꺾이는 것이 보여요. 또 한 분은 혈액암인데 림프를 딱 이렇게 만져지죠. 쇄골까지 사타구니에도 애기 주먹만한 암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혈액암이고 항암을 무려 4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3월 초에 왔을 때는 제가 백혈구 수치가 4에서 10이면 이분 0.7인 거예요. 0.7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할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이분이 선생님 저 6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네, 네, 항암 4년 했는데 그쵸.
그 0점대가 계속 됐는데 6이 되고 그다음 그런 상태가 그 면역력도 올라오고 기운이 올라오니까 하감하니까 4. 4만 돼도 보통 여자분들은 4예요. 그냥 정상 여자들은. 네네. 4고 항암하면 2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 항암도 2.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약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없는 거가 이제 네네. 다음 주 CT 찍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예뻐져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웃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힘들지만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본인이 못 오시는 환자분의 상담을 못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못 하시거나 뭐 흉수나 복수가 찼다거나 너무 거동이 힘들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저의 능력에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해달라고 그러시지만 네. 제가 그런 분들 참 죄송하죠. 제 능력의 한계가 예,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의 한계를 좀 직시하고 네. 직면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인의 지인이 막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골육종 암인데 되게 젊으세요. 너무,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서 제가 통화는 해드렸는데 네. 식사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암이 너무 커져서 장기를 눌러서 위에서 드시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너무 목소리도 지금은 기운이 있어서 근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오실 분들은 그렇게 식사가 가능하셔야 돼요. 네. 식사 정상 식사 가능하셔야 되고 또 체중도 너무 빠져 있고 이제 항암을 너무 오래해서 이제 너무 기운이 떨어지신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상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적 같은 변화들을 딱 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서 뭔가 발견되는 뭐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공통점, 네. 진짜 너무 공통점 뭐냐면,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이거를 까칠한 눈으로 보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너 얼마나 잘하나 그래. 보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팔짱 끼고,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를 빨리 취해가지고, 실행을 해도 지금 사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막 100%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10명이 1명 될까 말까 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걸 빨리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실행력을 가진 분을 70대 이제 환자셨는데 먼저 자료를 보내셨는데 본인이 먹고 있는 병원 처방약이 20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인데 암까지 뭐 말기는 아니셨는데 한 3기 후반이셨어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도와드리기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혈압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뭐 치매약, 네. 뭐 우울증약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눈 녹내장약 하니까 2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겠다. 근데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버님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랬더니 제 유튜브를 와고 책을 70대인데 제 책을 세 번씩 읽으셨대요. 우와. 책 두 권을 세 번을 읽고 유튜브를 다 보고 자기가 약을 다 끊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언제 병원 약을 끊으란 소리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왜 이걸 다 끊으셨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4개월 전에 끊으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혈압, 당뇨, 고지혈 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아스피린하고 갑상선 저하약만 반알 드신대서 아버님 이제 가셔서 꼭 병원에 가셔서 다시 혈압 체크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씩이라도 다시 처방 받아서 드시기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뭐 혈압, 당뇨 있으신 분, 뭐 이분처럼 막 끊으시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아하던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주로 육류의 식사를 매일 하셨대요. 그거를 진짜 결단을 하고 다 식단을 바꾸신 거예요. 네. 식단을 바꾸고 몽당 주스를 하고 제가 먹으라는 단백질, 달걀과 이런 생선 위주로 했는데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랐고 일단 환자가 너무 이게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환자였고 또 아버님인데 70대 아버님이셨는데 네. 딸 두 분과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네. 건강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를? 또, 네, 일기장처럼 네. 쓰시는데 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다 적어오셨고 그 다음에 웃음, 뭐 웃음을 어떻게 웃었는지 감사 어떻게 했는지 운동 어떻게 했는지를 다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체중 뭐 이거를 다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또 이분은 술을 좀 약간 중독이셨는데 그거를 끊으셔가지고 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약도 거의 안 드렸어요. 너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식이요법만 바꿔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어르신들도 네. 너무 놀랍게 좋아지셨고요. 그러니까 몽땅 주스의 효능은 정말 되게 놀라운데 네. 그게 여러분 그냥 아 야채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의 항암제. 근데 사과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과에는 울소리게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암제예요. 암 줄기세포를 제어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만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이것도 그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이 3중 음성 유방암과 네. 30가지 천연물이 그 줄기세포를 제압하는 거 중에 1번이 당근이었어요. 근데 당근의 루테올린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해요. 그래서 당근 너무 중요하죠. 네. 네, 당근 즙도 좋고요. 몽땅 주스에 꼭 포함시키면 좋고 뭐 브로콜리의 썰포라파 너무 좋잖아요. 유방암 제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결가루 8가지가 뭐 신선쪽, 케일, 뭐 보리새싹 한 8가지 뭐 시금치 이렇게 들어간 8가지 너무 편하잖아요. 8가지 야채를 그거 다 씻으려면요 이파리 씻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나갑니다. 네. 근데 그거를 녹즙을 하면은 무릎이랑 허리가 다 나가요. 그거 다 기계로 분해해서 또 씻으려면은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결가루 하니까 보호자도 힘들지 않고 네. 하루에 한 포 살기 위해서 그거 맛은 없죠. 그냥 녹색 가루 야채 맛인데 그거를 드시면 혈액 수치가 좋아져요. 네.